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울산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.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. 정부는 설 전에 90% 이상 지급되도록 서두르기로 했습니다. 김진구 기자입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 카페. 이러다 보니 가게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거의 80% 이상 줄었고 특히나 지금 케이크나 빵 등의 디저트류가 아예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부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이 같은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엔 300만 원,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또 지난해 매출이 그 전년보다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울산 5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80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추산됩니다. 1월 11일부터 새롭게 오픈되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곧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서둘러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이르면 시행 첫날인 오는 11일 당일 오후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원금의 90%가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.